있다. 조금 아까도 경상도 가시나가 나왔는데 지금도 경상도 가시나가 나와가지고 그나저나 식사들은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? 밥 안 먹나? 너도 식사하셨어요? 진짜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. 밥 먹었습니까? 네. 아니 그러고 얘하지 마이소. 그래 아이소 그래 알았지. 아까 누가 그렇게 했노? 늙은 캔디라고. 내 젊은 캔디데이. 조금 아까 화장실 가니까 저 안에 상인들이 그러더라. 어머야 참말로 아깝다. 미스 코리아 있으면 딱 쫓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. 내가 옆판이던 그랬습니다. 자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저 이제 금산 인삼축제 봉구야 놀자. 자 저희 대한민국 4대 명인 품바님이신 저희 서봉구 단장님이 이끄는 봉구야 놀자 캔디 품바. 자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이곳 금산 인삼축제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. 자 굵고 짧게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오빠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굵고 짧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미 가수님의 슬픈 인 이분에게 슬픈 인연 해달라고? 응? 이분에게 슬픈 인연? 이거 그냥 가져가요. 이거 가져가고 내가 저녁에 스타트를 해드리면 안 돼? 아니야 지금 해야 돼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세상에. 나도 다음 생에는 꼭 태어나면 그지 말고 나도 진짜 꼭 저렇게 강아지처럼 태어나야지. 강아지가 되어서 태어나서 저렇게 업히고 다니고 때 되면 밥 먹여주지, 때 되면 목욕시켜주지, 산책시켜주지, 세상에 밖에 나가서 여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. 뭔 걱정이 있나 진짜. 편안백성이다 진짜. 자 그럼 우리 슬픈 인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. 이렇게 큰돈 주시면서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하고 캔디가 신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청...